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가 운영하는 유료 애견공원입니다. A씨는 이 사업장에 가구와 가전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복지법인의 보조금을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. 확인된 금액만 3,800만 원. 모두 지방정부에서 지급한 복지사업비입니다.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또 다른 시설에선 잘 아는 공사업체 등을 통해 뒷돈을 받는 수법으로 사실상 1억 340만 원에 달하는 법인 전입금을 가로채다 적발됐습니다.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법인 전입금인 것처럼 써야 했습니다. 경기도는 지난해 연말부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전현직 법인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적발된 법인 중에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채운 곳도 있었습니다. 월 1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일부를 대표이사의 가족인 아들의 계좌로 되돌려받습니다. 이러한 수법으로 보조금 2천만 원을 식비와 쇼핑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경기도의회에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복지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자신의 주머니만 불린다면 우리 세금이 새어나가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소리 이용하는 우리 이웃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. 의원들은 평가와 함께 우수한 곳에 대해선 경기도가 인증해주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. 한편 경기도는 장애인과 노인 관련 시설을 시작으로 평가를 확대하고 우수한 시설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